가장 공손하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바로 may. Hi everyone. 자, 오늘의 말문 오늘은요 굉장히 공손하게 물어보거나 또 허락을 해주거나 이런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영어로는 보통 존대어가 따로 없다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상대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말을 달리 표현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자, 이때 가장 공손하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바로 may가 있습니다. May I? 라고 할 때 제가 해도 될까요? So, may I? 자, may I로 시작하는 표현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may I come in 같은 게 있죠.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아주 공손하고 조심스럽게 물을 때 may I come in?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may는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라는 뜻의 조동사로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당신은 이 방을 써도 됩니다 라고 할 때 이 방 쓰셔도 돼요 라고 할 때 you may use this room. You may use this room. You may use this room.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You may use this room. 당신이 써요 이 방을. You use this room이 되는데 중간에 may가 들어가니까 you may use this room. 마치 허락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may I라고 할 적에는 내가 굉장히 공손하게 묻는 건데 you may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에게 허락을 해주는 그런 입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you may 해도 된다. you can보다는 조금 더 격식을 따져서 하는 그런 말처럼 들리게 되죠. you can use this room. 만약에 친구끼리라면 너 이 방 써도 돼. you can use this room. 하면 되는데 친구끼리가 아니고 마치 허락을 해주는 아주 나이 많은 집주인과 그리고 아주 어린 손님이다라고 할 경우에 You may use this room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may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라고 허락해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주 공손하고 조심스럽게 물을 때 May I come in? 혹은 같이 밥을 먹다가 자 먼저 일어나셔도 돼요 라고 할 때 다 드셨으면 다른 볼일을 보느라고 먼저 일어나셔도 됩니다. You may be excused. You may be excused.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대부분 많은 어른들이 하겠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보통 이런 말 하겠죠. You may be excused. 당신에게 허락하노라. 이런 말이 되는 거니까요. Excuse는 실례하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You may be excused라고 하니까 당신은 실례해도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은 일찍 자리를 뜨면 안 됩니다. 자, 하시면 안 돼요. 아까는 굉장히 넉넉한 인심으로 하셔도 됩니다. You may 했는데 이번에는 you nope. may not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허락을 해줄 수 없다는 조금 강한 입장을 말할 때 you may not 쓸 수 있어요. 자, 일찍 자리를 뜨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you may be excused 이거 아니고요. 오히려 일찍 자리를 뜨면 안 된다. You may not leave early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Leave 뜨다, 떠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리를 떠나다, leave, 그다음에 early, 일찍, 남보다 일찍. 그래서 you may not leave early 하면은 일찍 자리를 뜨시면 안 된다.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됩니다. You may not leave early. 혹은 뭐 you may not come in.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한다든지 조금 강력하게 들리게 되죠. 근데 may not은 또 이런 뜻도 돼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Maybe, maybe not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반반의 가능성이다. It may or may not be true. It may or may not be true. 하면은 may not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may로 시작해서 묻는 말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아까 같이 보셨는데요. May I? 낙낙, may I come in?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한다던가 저 다 먹었는데 뭔지 이러도 될까요? May I be excused? May I be excused?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 함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제가 본인 신분증 좀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자, may I see your ID? May I see your ID? 라고 하게 되면 당신의 ID, identification, 그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말을 굉장히 공손하게 묻는 셈이 되게 됩니다.
자, may를 이용해서 혹은 may not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를 보셨는데요. 한번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이 문장을 직접 큰 소리로 말하는 걸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Please press subscribe and like.